미리 기술은 2D, 3D AI를 생산 제조업체로서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위 안에 드는 AI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점유율로 따지면은 국내 시장은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전시회 때 나온 그 설비 주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MV9 해가지고 지금 2D, 3D 겸용 검사기고요. 기존 2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D 기술까지 접목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이제 2D의 문제, 지금 갖고 있던 문제가 지금 뭐 가성 불량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를 정량화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2D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성 불량 때문에 이제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원을 계속 충원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제 로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3D 설비를 제작하게 됐고요.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초로 25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저 카메라 링크 타입보다 그 코아 익스프레스라는 전송 방식을 써서 전송 속도가 4배 빠른 그 코아 익스프레스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0301호 칩까지 대응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분해능은 7.7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2D에서 보면 이런 불량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 뜬 자재도 아니고 요 솔더 필렛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그 부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납땜이 잘 된 부분은 이렇게 필렛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납땜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는 뭐 콜드 솔더다. 납필렛이 형성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불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D를 검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D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높이라든가 우리가 각도라든가 볼륨을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로봇 반복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미크론이고요. 볼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반복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미크론인데요. 3D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움직이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D 반복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3D 반복 정밀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1미크론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볼 스크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미크론 정도의 반복 정밀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품이 소형화되고 작아지고 제품들도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품들도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5메가 카메라든가 코엑스프레스 그 전송 방식이라든가 그 7.7 미크론의 렌즈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뭐 속도라든가 초소형 부품에 대해서 이제 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2D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높이에 대한 검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3D를 검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2D는 예측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3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측 검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스펙을 정해주다 보면 가성 불량도 줄고 데이터를 정량화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리드 들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리드가 뜬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지금 높이가 235미크론인데 실제 옆에 있는 리드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한 30미크론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30미크론 차이도 저희가 그 3D 측정을 해서 요 미세 들뜸까지도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설비 중에서 3D를 경쟁사도 있겠지만 3D 기술에 있어서 좀 선점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서 이런 3D 기술에 대한 게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나 지멘스와 이제 그 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본사에서 이 설비를 가지고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